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도커 컨테이너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빌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 파일에 있는 설정된 것들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저희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립트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서 이어서 또몇 개의 사례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커를 이미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명령어들도 같이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전번 시간에 그 기존의 도커 파일에 대해서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 이것을 학습을 이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MKDIR,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알파인 리눅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 알파인 리눅스는 저희가 굉장히 좀 간소화된 리눅스고 좀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요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것을 가지고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분투를 이제 이미지를 계속 다운로드 받으려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뭐 커요. 네, 그래서 요걸로 좀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커 파일을 한번 그 관리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안에다가 저희가 도커 파일을 전번처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m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커 파일을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가 설정 파일들을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from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파인 리눅스 배포판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을 만들 때이 from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apk라는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 apk는 알파인 리눅스 쪽에서 이제 패키지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분투나 그런 거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은 apt 뭐 get update, apt install 해가지고 apt라는 것으로 이제 패키지를 관리하잖아요. 그거하고 예, 동일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un 명령을 하셔서 저희가 apk를 이용해서 wget라는 것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run이라는 명령어 앞에서도 좀 배웠지만은 이 run이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d shell 리눅스에 있는 그런 커맨드 cmd shell 명령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un이라는 거하고 또 cmd라고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같이 또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run이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하듯이 그런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저희가 도커 파일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도커 빌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 그 다음에 빌드, 전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알파인, 뭐, 베이직,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입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 입력하시면은 현재 도커 파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알파인 리눅스 이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이라는 명령어를 바로, 제가, 이게 도커 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제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k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wget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wget라는 프로그램까지 실행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run이라는 거하고 cmd하고 조금 차이점, 전번 영상하고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 차이점이 아마 좀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라는 곳에 있겠죠. 다운로드가 되어 있겠죠.
해서 도커 이미지를 한번 명령으로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udo docker 뭐 images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만든 이미지가 좀 크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요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현재 알파인 베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태그를 지금 현재 이름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또 알파인이라는 별도 이미지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기본 이미지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정의했던 것은 바로 이쪽에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도커 관련된 현재 다운로드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미지를 상세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는 insp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요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 정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커 그다음에 inspect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요 이미지죠. 그래서 카피를 하셔 가지고요.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시면은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의 상세 내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이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레이어들이 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미지들을 뭐 지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다시 동작하고 관리를 할 때요, 오류가 발생하면은 요 inspec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요 이미지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 오류도 그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류보다는.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의 그런 이미지들 관련된 해시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정보들 그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또 이렇게 설정된 그런 정보들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미지 레이어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크기들, 용량들, 레이어들의 용량들을 확인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에 라이브러리 오버레이 이쪽에서 확인하셔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이게 용량들이 정말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찰 수가 있잖아. 디스크 용량이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o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요. 저희가 여기나 있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의 용량들을 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sudo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약 89메가 정도의 그러한 레이어 이미지들을 크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그래서 앞에 용량까지 이제 체크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sudo docker 그 다음에 images-a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삭제를 좀 해야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sudo docker 그 다음에 rmi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서 입력했던 이런 정보들 나오는 것을 다 삭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부 명령 그 도커 이미지들이 하나씩 또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거부가 나오네요. 제 데몬에 대해서 이제 퍼미션 대닝 범위 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관리자 권한으로 그냥 바꾼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카피를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트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다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커 이미지스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모든 이미지들이 다 삭제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옵션을 태그를 이용해서 도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도커들 같은 경우 다 쓰고 남은 것 다 쓴 그런 도커 이미지들을 한 번에 삭제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